장비는 다 준비됐으니까 제대로 찍어볼까 봐요. 아, 근데 걱정돼. 아니요, 언니, 제가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갑자기 부자임 너무 돼.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찍는데. 아니, 우리도 이쁘게 찍으면 되죠, 언니. 이렇게. 잘 찍었는데, 예쁜데. 예쁘네, 이런 거는. 셀프 웨딩의 장점, 비용 절감, 커플의 추억. 결혼 준비하면서 싸울 일이 많은데 함께 셀프 웨딩을 완성했다는 추억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치. 우리가 이제 각도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주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지. 신부님, 네, 약간 저는요, 어떤 느낌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남편은 없는데. 네네. 한번 울고 시작할게요. 남편은 없는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어떤 거? 부르는 거지, 자기야. 연습했네. 연습했네. 걱정된다 하면서 연습했네, 언니. 자기야, 그러면 어? 약간 이런 괜찮네. 그런 거. 언니, 이런 느낌 원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이거, 이거, 그런 이거. 거네. 이거네, 이거, 이거. 연인의 뒷모습. 괜찮네. 어우, 세상에. 너무나 예쁘다. 이러려고 본 건 아닌데! 가슴을 이렇게 안았어. 약간 나중에 찍을 때 몇 컷은 여백을 줄게요, 언니. 여백에다가? 여백에다가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제가 합성해드릴게요.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렇지. 남자들 사진 찍는 거 귀찮아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다 이미 찍어놨으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서 약간 남자가 없는 거지. 그렇지, 남자만 빼면 돼. 남자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빼면 돼. 약간 느낌만. 느낌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림자샷 괜찮아. 그림자샷. 미러샷. 손샷. 손샷. 위샷.